189페이지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유징 멀티플 베리어블 툴러스 견수분해라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똑같이 지난번 수업시간에 했던 것처럼 한번 정리해보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아직은 꼭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서 직접 같이 한번 해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한번 해봐야 된다고. 자, 쭉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갔어요. 190페이지 Techniques used to simplify the simulation process라는 거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별로 뭐 의미가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게 되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 촐러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거 했잖아요. 그 촐러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포지션이 있고 여러 개의 포지션이 있다는 이야기는 리스크 팩터가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리스크 팩터 여러 개 있으면 그 리스크 팩터들이 여러 개 있는 포트폴리오의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게 되면 각각의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우리가 랜덤 밸류를 갖다 이렇게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확률 과정을 일단은 정의를 하고 근데 뭐 어떤 거는 지오메트릭 브라우닝 모션을 따른다고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또 다른 프로세스를 따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확률 과정 정의된 거에 보게 되면 항상 뭐가 있냐면 랜덤 밸류를 뽑아낼 수 있는 어떤 더미 베어리어블이 있다고요. 그 랜덤 밸류를 갖다 엡실론을 갖다 막 뽑아내야 되는데 그 엡실론을 갖다 뽑아내려고 하게 되면 아주 많은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랜덤 밸류 자체를 되게 많이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랜덤 밸류를 뽑게 되면 그 랜덤 밸류는 바이 데피니션 랜덤하니까 가까이 가지는 코렐리션은 제로잖아요. 가까이 가지는 코릴레이션이 제로니까 사실은 코릴레이션이 가만히 된 걸로 우리는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촐러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을 그걸 해야 되잖아요. 촐러스키 팩토라이제이션 하려면 랜덤 밸류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 그 촐러스키 팩토라이제이션 하는 매트릭스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 연산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이제 길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이 굉장히 많은 랜덤 밸류를 가지고 우리가 촐러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을 해서 그 코릴레이션이 가만된 걸로 다시 치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요새는 컴퓨터가 다 이제 파워가 좋으니까 뭐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말이죠. 그런 거를 조금 줄여볼 수 없을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하는 프로세스를 좀 줄일 수 없을까라는 그런 뭐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좀 그런 고민은 유효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랜덤 밸류를 다 하지 말고 리스크 팩터 정의하지 말고 좀 줄여서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 줄여서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하는 스피드를 갖다 좀 높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피드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거기 나와 있는 게 190페이지에 Techniques used to simplify the simulation process입니다. 뭐 요즘은 이게 뭐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라서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Models of Interest Rate Dynamics라는 거 볼까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난번 시간에 주가나 환율 같은 것들은 Geometric Brownian Motion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뭐 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주가는 어떤 하나의 주식의 가격을 표현하는 거고 환율이라는 거는 통화의 가격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지오메트릭 브라우닝 모션을 따른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안 그렇죠. 이자율은 그 이자율이 변동성이라는 게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확장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은 지오메트릭 브라우닝 모션을 쓰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될 거예요. 읽어볼게요. The GBM model used in our early example adequately describes the behavior of stock prices and exchange rate. 뭐 주가라든지 환율에 대해서는 좀 잘 표현을 하지만 GBM이 근데 unfortunately it does not work very well for fixed income securities such as default free bonds whose prices converge to face value at expiration. 이 주가 채권 같은 것들은 좀 곤란할 거예요. 채권은 보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라는 게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죠? 시그마 값이 시그마 루트 T로 커지냐? 그렇진 않죠. 채권의 가격은 어떤 하나의 일관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일관된 경향이라는 게 점점점 만기에 다가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액면가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아무리 채권 가격이 뭐 다른 가격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만기가 되게 되면 디폴트가 나지 않는 이상 채권의 가격은 그냥 액면가잖아요. 이런 현상을 갖다 풀투파 피노미논이라고 합니다. 풀투파. 제가 한번 이야기했나요? 안 했나? 풀투파요. 그러니까 액면가로 회귀한다 이거죠? 채권의 가격을 보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지금 T권 약간 더 스몰 T 시점입니다. 여기가 채권이 만기라서 T권 라지 T라고 합시다. 여기를 페이스 밸류라고 하고요. 페이스 밸류.
채권의 가격은 만기가 되게 무조건 페이스밸류잖아요. 액면가가 될 거예요. 부도가 안 난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지금 현재 채권의 가격이라는 거는 현재 트레이딩 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페이스밸류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채권의 가격이 액면가하고 똑같이 거래되고 있다 하게 되면 트레이딩 앱 파. 파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만약에 채권의 가격이 그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다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트레이딩 at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현재 채권의 가격이 액면가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트레이딩 at 파라고 하고, 채권의 가격이 낮게 거래되고 있다면요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at discount입니다. 액면가로 거래되고 있, 액면가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채권의 가격이 예컨대 트레이딩 앱 디스카운트에서 액면가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채권의 가격이 밑으로 얼마만큼 떨어질까, 이게 지금 관심이 있어요. 채권의 바를 구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채권의 바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채권의 가격이 여기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밑으로 얼마만큼 떨어질까 이런 걸 구하잖아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질까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보게 되면 이 채권의 가격 변동성이라는 게 시그마 루트 T만큼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채권의 가격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채권의 가격 만기가 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액면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내려올 수 있겠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플럭추에이션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로 수렴할 거냐면 액면가 수렴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변동성이라는 게 시그마 루트 T만큼 커지게 될 테니까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바를 구하게 되면 바라는 건 어떤 일정한 신뢰 수준에서 발생하는 건 최대 손실액이잖아요.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 신뢰 수준에서 발생한 최대 손실액이 얼마일까 구해보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시그마 루트 T를 감안을 하게 되면 이러면 안 맞을 거라고. 무슨 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시간의 제어권에 비례해서 굉장히 많이 커지거나 많이 작아질 수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가격은 굉장히 강력한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풀링 돼가는 거죠. 어디 끌려갑니다. 어디로? 액면가로 끌려가기 때문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 통계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스트롱한 뭐가 있다는 이야기지만 트렌드가 있다는 거죠. 회귀하는 겁니다. 리버팅 갑니다. 그죠? 어디로 리버팅 하고 갑니까? 뭔가를 회귀해 가는 거잖아요. 점점 시간이 만기에 가까워지게 되면 액면가로요. 액면가로 회귀해 가는 거죠. 이렇게. 만기에 다가가면서 점점 액면가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스트롱한 트렌드, 이렇게 리버팅 하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제어권에 비례해서 가격이 무한히 발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지오메트릭 브라운 모션하고는 안 맞을 거라고. 자, 넘어가볼게요. 오른쪽으로 가셔서 191페이지에 The Cox-Inglis Loss Model이라는 게 있네요. One Factor Model of Interest Rate Dynamics Driven by Short-Term Rates DRT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거 보니까 Short-Term Rates는요 그냥 단기금리입니다. 단기금리. 이 단기금리가 어떤 그 확률 과정을 따를까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DRT라는 게 금리 변화라는 거는 DRT는 봅시다. K라고 썼네. 쓰는 것마다 다 달라서 세타 마이너스 RT RT DT. 이거는 사실은 DRT라고 하면 안 되고 DRT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돼요. DRT 플러스 1. 그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RT의 근마선 DG. 감마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감마라고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이 모양이 평균으로 회귀한 이자율이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민 리버팅 모양이에요. 이자율은 평균으로 장기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모양입니다. 자, 이 모양을 보게 되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 나오는 K라는 값이 하고요. 세타라는 값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수 값들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파라메타 값들이에요. 이 모델에서. 그 다음에 DT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이게 T라는 시간에서 T 플러스 1 시간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인스턴테이니스한 있잖아요. 순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감마는 또 임의의 상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해야 돼요. 무슨 값이라고. 그 다음에 DG라는 거는 이게 이제 랜덤하게 움직이는 어떤 확률 과정이죠. 얘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평균은 제로고 분산은 시간에 비례하는 그런 확률 과정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이거는 컨티뉴스한 모델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써먹으려고 하게 되면 컨티뉴스한 모델이 아니라 조금 디스크리트한 모형으로 좀 바꿔서 그렇습니다. 근데 쓰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D라고 쓰지 않겠고요.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델타 RT 플러스 1은 K 세타 RT T 더하기 시그마 RT의 감마성 그 다음에 엡실론 루트 델타 이렇게 해볼까요? 요 이제 DG를 약간 요런 모양으로 바꿨죠. DG는 이렇다라고 바꿨습니다. 이산 모양으로요. 디스크리트한 버전으로. 아, 여기서 K는요, 회기상, 이걸 회기상수라고 하고요. 회기상수고 K 값은 0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고 0보다 큰 0과 1 사이 값으로까지는. 이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세타가 있는데 세타는 롱텀 에버리지예요. 장기 평균이요. 이게 말하는 롱텀 에버리지라는 거는 장기 금리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단기 금리 모형이거든요. 이거는 단기 금리 단기 금리의 평균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 금리가 이걸 벗어날 수 없다. 단기적으로 단기 금리가 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게 되면 뭐가 있을 거냐면 자기 평 오랫동안 롱텀에 우리 장기 평균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 되신 거죠? 그다음에 RT는 지금 현재 이자율입니다. 현재 이자율. 그리고 시그마 값은 우리가 추정해야 될 또 파라미터 변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변동한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움직인다. 그다음에 엡실론은 뭐 임의에 여기서 엡실론이라는 거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이것도 노멀이고 평균은 제로인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자, 앞에 있는 항을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요 앞에 있는 항 지난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전부 다 상수잖아요.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앞에 있는 항을 뭐라고 했었어? 드리프트 텀이라고 했습니다. 드리프트 텀. 우리말로 하면 추세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추세항이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는요, 엡실론이라는 요 뭔가 확산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분포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volatility term이라고 합니다. 또는요, diffusion term이라고 하고.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불과 이틀 전에 했어.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야. 아주 이렇게 있잖아요. every detail 갖다 다 읽어주고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본인이 하질 않아. 어차피 다 해줄 텐데 뭐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발전이 없다니까. 그 자기가 막 읽어보고 자기가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모형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뭡니까? 이거 우리말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뭘 말하나 이거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야?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는. 오른쪽 거 말고 이것만 설명. 이게 뭐냐고 이게 우리말로 한번 해보라고. 일그란 뜻이 아닙니다. 델타 RT 플러스 1입니다. 일그란 뜻이 아니고. 응? 이자율의 변화량입니다. 그죠? 이자율의 변화량. 이자율이 얼마만큼 변할까? 이거죠. 그래서 보면, 내일의 이자율이라는 거는요, RT 플러스 1 시점의 이자율이라는 건,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RT 이자율에다가 뭘 더하면 된다고? RT 플러스 1을 더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이거 이런 모형을 갖다 쓰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이거.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거는. 이 모형을 이해하는 거는. 자, 여기가 t equal small t 시점입니다. 현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자, 그리고 이거는 t equal large t라서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 rt라는 게 있는데, rt. t 시점에서 rt 값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있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장기 평균이라는 게 있겠습니다. 이게 세타인데, 이 세타가 롱텀 에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이 세타라는 롱텀 에버리지를 기준으로 해서 플럭 왔다 갔다 하면서 있잖아요. 계속 뭐 움직이게 될 거예요. 금리가 위에 있다 이렇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 금리가 위에 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여기가 t 플러스 1 시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t 플러스 2 시점이 되겠고요. 여기는 t 플러스 3이다. 보면 지금 금리가 아주 높게 있잖아요. 금리가 아주 지금 현재 금리가 높습니다. 장기 평균보다. 그죠? 그래서 장기 평균보다 지금 현재 금리가 장기 평균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요 부호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고, 마이너스 앞에다가 K는 뭐냐면 회계상수라고 했잖아요. 뒤에는 변동성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항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항은 없다. 그리고 K가 만약에 1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K가 1이다. K가 1이다. K가 1이 되게 되면, 그러면 if K가 1이면요. 그리고 세타보다는 RT가 더 큰 상황입니다. 위에 있는 경우죠. 그러면 델타 RT 플러스 1은 뭐가 됩니까? 요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 이러면요. 세타 마이너스 RT, 그냥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평균하고 지금 현재 금리하고의 차이죠. 지금 그 차이만큼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값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일의 금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장기평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금리 차이만큼 바로 이제 딱 장기평균의 금리 차이만큼 하루 사이 확 떨어질 거라고. 이해되신 거지? 무슨 말인지.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날 거야. 그런 일은.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더라도요, 하루 사이에 장기 평균으로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K 값이 좀 작은 값이라고 하게 되면, 1보다 작은 값이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그보다 더 작게 떨어지겠죠. 장기 평균만큼 떨어지지 않고, 장기 평균은 좀 작게 떨어지겠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 K 값이 뭘 나타내겠습니까? 그러면 K는요, 장기 평균으로 회귀하는 속도입니다. 속도. K가 1이 되게 되면 빠른 순간에 장기평균으로 확 가버리게 되는 거고, K가 1보다 작게 되면 좀 천천히. 보통 이거 K값을 구해보게 되면 K값은 아주 작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움직이는 금리 변화라는 게 장기평균의 그 수렴에 가는 속도가 순식간에 하루 만에 장기평균으로 확 가진 않을 거고요. 굉장히 천천히 갈 거라고. 이해 됐었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주 작은 숫자가 나옵니다. K를 구하면. K는 그냥 이 모형을 쓰는 사람이요. 구해야 될 파라미터입니다. 자기가 구해야 돼요. 그 K값 얼마인가 이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 자기가 구해야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게 위에 있으면, RT가 위에 있으면 트렌드는요. 이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를 가집니까? 올라가는 트렌드입니까? 내려가는 트렌드입니까? 이전의 변화량이라는 게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RT가 만약에 세타보다 위라고 하게 되면 내려가는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옆에 있는 K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트렌드는요. 내려가는 트렌드예요. 뭐를 동반해서 가는 거냐면 오른쪽에 시그마를 동반하면서 갑니다.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가요. 시그마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이 시그마 값에서 엡실론이 보면은 이게 분포잖아요. 엡실론이 분포니까 마이너스 값도 넣을 수가 있는 거지. 0도 넣을 수가 있고 마이너스 넣을 수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값이라는 게 평균적으로는 내려가는 거지만 그보다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보다는 좀 덜 내려갈 수도 있는 게 시그마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 평균적으로는 여기 앞에 놓으면 드리프트 속도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것 때문에 더 많이 갑자기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작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게 되면요. 추세는 어떤 추세는 내려가는 추세인데 어떤 때는 좀 많이 내려갔다 어떤 때는 작게 내려갔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장기 평균으로 계속 수렴해 갑니다. 이 자리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 모형에 따르면 이 값을 갖다가 계속해서 내가 랜덤하게 뽑아낼 거 아니에요. 랜덤에 뽑아내서 하루 이동을 합시다. 하루 이동을 하게 되면 내려가는 기본적으로는 내려가는 추세가 돼야 됩니다. 계속 내려가는 추세가 돼야 되는 거 대신에 왔다 갔다 플럭추네이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두 번째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금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상당히 저금리입니다. 엄청나게 낮은 금리예요. 엄청나게 낮은 금리 상태에서 이 금리가 낮으니까 RT값이 지금 세타보다는 훨씬 더 작은 값이잖아요. 여기는 부호가 뭐가 그냥 플러스 부호가 나오겠고 K는 무조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트렌드는 플러스입니다. 그죠? 올라가는 플러스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시그마의 엡실론이 무슨 숫자가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많이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겠고 좀 천천히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트렌드를 가져야 되냐면요. 이거는 올라가는 트렌드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트렌드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앞에 있는 숫자가 플러스 숫자가 나오고 트렌드가 플러스가 나오니까. 하지만 여기는 시그마 붙는 엡실론 값이 어떤 걸 갖다 우리가 드론하고 뽑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컨대 마이너스 3 시그마다 이런 숫자가 만약에 나와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거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올라가는 트렌드보다도 밑으로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변동성이 더 커서 갑자기 밑으로 확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예, 되셨나요? 무슨 말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올라간 추세이긴 한데요. 이런 상황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시그마 붙는 엡실론이 그냥 굉장히 다른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이나 이런 숫자가 연속해서 두세 번이 나와버리게 되면 밑으로도 확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0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자율은 0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이자율은 0 이하로 못 내려가죠. 자, 이렇게 0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경우는 요게 없을 경우입니다. 요 항이 없어요. 이 항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 있는 항에서 요게 없다. 그러면 뭐만 남냐고 그 시그마, 엡실론, 델타 t만 남, 루트 델타 t만 남는 거잖아요. 이 항이 없으니까 엡실론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확 나와버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 있는 플러스 트렌드를 잡아먹고 더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는데 더 마이너스 숫자가 두세 번 연속으로 나오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얘를 없애려고 하게 되면 이 감마가 뭐가 되면 됩니까? 감마가 0이면 감마가 0이 되면 요 항이 1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없어진 것과 똑같은 거죠. 어떤 숫자의 제로성은 1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자, 감마를 제로라고 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똑같은 포맷입니다. 똑같은 포맷인데 감마를 제로라고 쓰는 모형이 있어요. 그걸 만든 사람 이름을 따서 그걸 다 과시책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감마가 0이 아닙니다. 감마가 2분의 1이다 이거죠. 감마가 2분의 1이다. 감마가 2분의 1이면 이게 루트가 되잖아요. 이제 루트. 루트가 되니까 이 감마가 0.5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루트 RT가 되는 거잖아요. 루트 RT가 되게 되면 RT항이 안 없어지는 거죠. RT항이 안 없어지잖아요. 현재 이자율 항이 이 오른쪽 항에서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RT라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감마가 2분의 1이 되게 되면 이 2분의 1 만든 모양을 갖다가 CIR 모델이라고 합니다. 콕스 인더스 로스 모양입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렇게 되게 되면요. 감마를 갖다가 없애, 감마가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좀 쉬워져요. 그 쉬워진 게 아니라 하나를 갖다가 하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형의 단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감마를 제로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모두 가능하다고 음으로 네가티브하게 금리가 내려간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거는요. R이 살아있게 되면 그러면 0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R이 제로가 됩니다. 그죠? R이 제로가 돼버리게 되면 R이 일단은 제로를 탁 쳤어요. 이 RT가 제로를 쳤습니다. 제로를 치는 순간 뭐가 사라집니까? 그 다음번에는요. 변동성이 사라져버렸어요. 변동성이 사라지니까 뭐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요. 앞에 있는 올라가는 트렌드만 남을 거라고. 플러스 트렌드만 남을 거라고. 그래서 이 RT를 갖다 살려놔야 돼요. 현재 금리를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 금리가 0을 딱 치는 순간 있잖아. 0을 치는 순간 변동성은 사라지고 그 다음 금리는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내야만 이게 현실하고 좀 더 맞습니다. 이 뜻이 나요? 무슨 말인지? 자, 감마를 또 1로 만드는 모형도 있습니다. 감마를 1로 보자 하는 모형도 있습니다. 이건 뭐 만든 사람들이 이름을 따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책에 나오는 것만 하세요. 책에 나오는 거는 요거 CIR 모델 요거 하나만 보십니다. 191페이지 볼까요? 모형 이해됐습니까? 금리 모형? 콕스 인거스 로스 모형에서 거기 모형에 대한 그 이 디파인이 DRT는 K 세타 마이너스 R 뭐 저것저것 나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봅시다.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Cox Inglis loss version of this model, where 감마가 0.5다. 그 감마를 0.5라고 본 게 Cox Inglis 모형입니다. 그리고 감마를 0.5로 보는 순간 현재 금리 RT항이 변동성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현재 금리 RT가 제로를 딱 쳐버리게 되면요. 다음번 금리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예, 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provides a good fit for US short-term interest rate. 자, 미국의 단기 금리를 갖다가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그 0.5를 써보니까 대단히 피팅이 잘 되더라 이런 거죠. 이 모형 자체가. This, the CIR model has several attractive features.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CIR 모형은. 그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그 두 개는. 점점 찍어놓은 거 두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중요한 말이니까. 첫 번째요. It allows for mean reversion of interest rate to some base level theta. 그 베이스 레벨 세타라는 게 장기 평균이잖아요. 그 장기 평균으로 계속해서 호버링을 하는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장기 이거 이렇게 그 금리가 위에 있을 때는 밑으로 내려오고 금리 아래 있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걸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장기 평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하고 되게 비슷하죠. 금리하고 비즈니스 사이클은 뭐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죠? 비즈니스 사이클은 실물 경제고 그다음에 금리는 그 이 금융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실물 경제를 조정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하고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찍은 거여서 variance is proportional to the level of interest rate. 자, 우리가 분산이 있는데요. 그 분산항이라는 게 사실은 요 오른쪽에 있는 항 같은 거죠. 오른쪽에는 사실 분산을 나타내지 않고 뭘 나타내면 표준편차를 나타냈습니다. 그죠? 근데 표준편차도 어쨌든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variance도 그냥 변동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 변동성이 뭔가에 비례합니다. 뭐에 비례합니까? 이 모형은요. RT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RT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이 현재 이자율의 제곱근의 변동성은 비례합니다. 무슨 말이 있으신 거죠? 현재 이자율의 제곱근, 이거 간말을 갖다 0.5라고 했잖아. 0.5라고 했으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현재 이자율의 제곱근에 비례한다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간말을 제로라고 둡시다. 제로라고 두게 되면요. 이 변동성이라는 게 현재 이자율 수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변동성이라는 건 항상 상수값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번 이거 어디선가 이야기한 듯한 여기서 이야기했나? 딴 데서 이야기했나? 데자뷰 같은 거네 정말. 뭐 현재 이자율 수준이 RT가 10%다. 그랬더니 시그마 값이 얼마냐면 시그마가 이게 10%일 때 시그마가 있잖아요. 예컨대 뭐 3%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범위가 레인지를 보게 되면 에버리지 레인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면 7%에서부터 시작해서 13%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표준편차가 3%라고 하면 만약에 이걸 갖다 상수라고 쳐보죠.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수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금리가 2% 되더라도 변동성 여전히 뭐라고 봐야 되는 거냐면 3%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에버리지 레인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는 거냐면 5%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1%까지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맞다고.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여기는 시그마라는 게 반드시 하고 지금 현재 이자율 수준하고 뭔가 연계가 돼야 됩니다. 연계가. 그런데 CIR 모형은 이 이자율의 변동성을 현재 이자율하고는 연계를 시켜놓은 거죠. 변동성이 현재 이자율의 제곱근에 비례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variance is proportional to the level of interest rate. Variance declines as interest rate more move to zero. 그래서 줄어듭니다. 그죠? RT 값이 줄어들수록 변동성도 계속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변동성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돼 있고 분산은 그냥 뭐 분산은 그냥 이자율이 비례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표준편차는 제곱근의 이자율이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고 분산은요 그냥 이자율이 비례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RT 값이라는 게 절대로 네거티브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되게 좋은 장점이죠. 그럼 이 모형은. 그 다음에 그 밑에요. However, the CIR model is only useful for simple portfolio. It does not work well for more complex leveraged fixed income portfolio. 자, CIR 모형은 그냥 단기금리 하나만 있잖아요. 그죠?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그런데 금리라는 거는 단기금리에 베팅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장기금리에 베팅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금리 모형이고, 장기금리 모형은 이 모형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기금리 모형만 딱 이걸로 설명이 가능한데, 사실 보게 되면 우리가 배팅하고 있는 게 금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금리가 있잖아요. 1년짜리 금리 채권도 있겠고 뭐 10년짜리 채권도 있겠고 막 있을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하게 되면 필요한 게 단기금리, 장기금리 그러니까 두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모형은 두 가지 모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다른 금리를 우리가 가지고 배팅하고 있다면요. 그래서 그게 그 two factor Brennan Schwartz 모델입니다. two factor Brennan Schwartz 모형은 각각에 대해서 모형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민 리버즈 모형이 하나씩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DRT는 K1, 그 다음에 밑에 또 DLT는 K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식 두 개 나와 있잖아요. DRT라는 게 이거는 단기금리 모형이고, 그 다음에 DLT는요, 장기금리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금리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나를 하고, 장기금리에 대해서도 모델링을 하나를 하자. 근데 모델링하는 포맷은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 DRT하고 DLT는요. 하나는 단기금리 모형이고 하나는 장기금리 모형이잖아요. 근데 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모형이 서로 별도 독립이거든요. 따로따로 만들어진 모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단기금리 올라가게 되면 장기금리도 따라 올라갈 거고 그래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완전히 데비에이션이 엄청나게 납니다. 이렇게 될 일은 없다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을 따로따로 모형을 운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되게 많이 든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모형을 조금은 약간은 수정할 모형이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저기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맨 밑에 paragraph에서 The Brennan Schwartz model is not as useful for risk management applications over long time horizons because it allows for the possibility that the short and long term rates can unrealistically drift away from each other over time.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짧게는 모르겠지만 긴 시간 동안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길로 서로가 가버릴 가능성이 있는 이 모형은 존재합니다.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나. 그래서 우리가 멀티 리스크 팩터,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금리에다 투자하고 있는 복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자율이 얼마만큼 움직일까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리밸류에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엉뚱한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to mitigate this effect, we can add an error correction method, that pushes the short-term rate down when it is higher than the long-term rate. 그래서 error correction model이라는 게 있는데, co-integration, 공적분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co-integration model. 이거는 이름만 날아놓으세요, 그냥. 자, 이래서, 원래 2-factor Brennan Schwartz 모형이라는 게 따로따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으니까,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 굉장히 서로 간에 다른 숫자로 있어요. 굉장히 멀리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가 좀 조정을 해서 있잖아요.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형이, DRT 밑에서, correction 모형, error correction 모델입니다. 자, error correction 모델은 그냥 이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쭉 넘어가보세요. 196페이지로 가볼까요? Estimating volatilities and correlation이라는 거. 바를 구할 때 필요한 거는, 자,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델타 노멀 메소드에서 바를 한번 구하게 되면 바 모형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바 모형은 그냥 식으로 순수한 식으로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VI 곱하기 이렇게 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식으로 구해서 이거 사실은 추정치죠. 밸류 리스크라는 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발생 가능한 최소 손실액이다. 이거는 상수라고 했고 이것도 내가 임의로 구하는 숫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식을 다시 바꿔볼까. VI 곱하기 시그마i 곱하기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시그마 값이란 건 추정을 해야 되는 값이잖아요. 변동성 추정을 해야 되는 값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변화율, I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변화율에 대해서 아주 strong, 아주 강력한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알파 곱하기 루트 t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신뢰 수준의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있잖아요. 최대 손실액이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 무슨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만 딱 써버리게 되면요. assumption이 있습니다. assumption. 그렇죠. assumption은. 이거 risk factor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risk factor가. 첫 번째 risk factor는요. I 자신이다. I 자기 자신이다. 왜냐면 우리는 시그마 i라는 걸 썼잖아요. 시그마 i. 그러니까 i 자산의 바를 구하세요 하게 되면 시그마 i를 썼죠. 그러니까 리스크 팩터를 뭘로 둔 거냐면 그 i라는 자산 자체의 움직임을 갖다 리스크 팩터를 뒀습니다. 만약에 i 자산이 아니고 시장 수익률을 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주식이면 뭘 써야 됩니까? 베타라는 걸 갖다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스크 팩터를 rm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리스크 팩터는 그냥 i라고 쓰면 안 되고 ri입니다. i 자산이 얼마만큼 움직이냐, 수익률이 얼마만큼 움직이냐 이걸 쓴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팩터에 대한 민감도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I 자산의 수익률에 대해서 내 포지션을 갖다 I 포지션 갖다 그대로 매핑을 시켜버렸잖아요. 그 민감도가 뭐가 될 거냐면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민감도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요. 두 번째 리스크 팩터가 요 RI가 뭔가를 따릅니다. 뭘 따릅니까? IID 노말이다. 노말이라고 가정을 해야만이 95% 신뢰수준이면 1.65를 딱 때리면 되고 99% 신뢰수준이면 2.33이면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일리로 나와 있는 그 수익률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N 기간 동안에 또는 T 기간 동안에 확장을 시켜보자면요. 루트 T를 과감히 쓸 수 있는 이유는 IID 노말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되셨나요? 자, 여기서
여기 IID 노말인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나옵니다. 그 IID에서 여기 앞에 거 딱 보게 되면 이거 우리 아이덴티컬 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이덴티컬 하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인디펜던트 하다. 독립이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아이덴티컬 하냐 이거죠. 아이덴티컬 하냐. 그 두 번째 인디펜던트 하냐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좀 이제 이슈가 됩니다. 이 모형에 대해서 좀 뭔가 챌린지를 좀 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 시그마 i 한번 구해봅시다. 시그마 i. 시그마 i 구하려면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롱 포지션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롱 포지션의 가치가 하루 동안 얼마만큼 내가 밑으로 팍 깨질까 그거 알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나요, 이제? 시그마 값을 나는 구해야 될 텐데, 그 시그마를 갖다가 뭐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시그마를 한번 구해보세요. 시그마 구하려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멸에 있는 점쟁이한테 물어본다. 또는 뭐 지하철 역 앞에 있는 사주궁합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시그마가 얼마일까요? 물어본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자료를 수집하자. 자료를 수집하자. 무슨 자료를? 주가 수익률의 자료를. 오케이, 좋아요. 무슨 주가 수익률의 자료를? 삼성대 주가 수익률의 자료를. 그거는 벌써 리스크 팩터를 뭐라고 정의했는가 되면 삼성대 주가 수익률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만약에 나는 코스피 수익률을 뽑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리스크 팩터를 시장 수익률로 준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파라미터가 필요하죠. 그게 되면 민감도가 내 포지션은 어떤 민감도를 가지고 있을 거다. 베타라는 것도 추정해야 됩니다. 그죠? 자, 삼성대 주식에 대한 수익률만 뽑았다고 쳐요. RI라는 게 있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이게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칩시다. 주식의 수익률. 우리가 필요한 거는 호라이즌이 예컨대 1일이다. 이러면은 1단위로 수익률을 뽑으면 되겠죠. 매일매일 수익률을 얼마가 되냐 뽑으면 되겠고, 수익률을 뽑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뽑는 방법, 로고 수익률을 뽑을 수도 있겠고, 또는요, 이산 수익률을 그냥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았어요? 이산 수익률을 뽑아서 로고 수익률을 전환해 봅시다. 발표되는 수익률은요, 시장에서 발표되는 수익률은 전부 다 이산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데이터가 없어. 가격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발표된 데이터 중에 뭐냐 하면 이산 수익률은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해가지고 거기 데이터들이 쫙 있는 거죠. 100개의 데이터를 뽑았다고 칩시다. 100개의 데이터를 가서 삼성전자 수익률을 한번 뽑아주세요 했더니 삼성전자 수익률이 오긴 온 거예요. 근데 로고 수익률이 오지 않고 이런 걸로 왔습니다. R1, R2, R3 이런 식으로 왔어요. 이거는 전부 다 디스크리트한 수익률입니다. 뭐 이런 거죠. P0분의 P1 마이너스 P0 했어요.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꿔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익률이 노말이라는 가정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줘야 될 거라고. 로그 수익률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로그 수익률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로그 수익률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 R1이, small R1이 되겠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small R2 쫙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R100까지 구했습니다. 자, 여기 수익률에서 보게 되면 이 수익률을 이제 우리는 가정할 수 있죠. 정규분포라고 자신있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는 거잖아. 정규분포로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뮤값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값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시그마 제곱값을 구했어요. 시그마는 분산을 구한 거잖아요. 분산을 구했는데 며칠짜리 분산을 구했다고 수익률의 분산? 하루짜리 수익률의 분산을 구했어요. 하루짜리 수익률의 분산을 우리는 이렇게 구해냈는데 샘플 기간은 100일 썼습니다. 그죠? 100일. 맞아요? 왜 100일만 썼어요? 100일만 쓰기에는 조금 데이터량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진정한 하루 동안의 수익률이 평균과 분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진정한 하루란 세상에서 발생 가능한 평균과 수익률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샘플을 몇 개 뽑아온 거냐면 100개만 뽑아온 거예요. 100개만 뽑아서는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조금 많이 뽑아볼까요? 몇 개나 뽑으시겠어요? 250개. 최소한 1년치는 해보자.
그러면 250개 정도 데이터가 오게 될 거예요. 자, 이 샘플을 뽑는 거는요, 아트입니다. 몇 개를 뽑아올까라는 건 아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250개를 뽑겠다면 250개 뽑아야 됩니다. 1년치급만 합시다. 근데 1년치급만 하기엔 너무 작아 보여서 한 3년치는 최소한 해야만이 좀 그래도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을까. 한 750개는 뽑자. 또는 4년치를 뽑아서 한 1000개는 뽑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이제 타임 호라이즌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윈도우가 되게, 타임 윈도우가 되게 넓어지게 되는 거죠. 타임 윈도우가 되게 넓어지게 되면 좋은 점이 있긴 있어요. 좋은 점은요, 안정화된다는 점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과거의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또 그러면. 그래서 가장 최근의 정보를 반영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윈도우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있잖아요. 스테이블한 숫자를 구하려고 하게 되면 그 윈도우가 넓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작고 얼마만큼 넓으면 될까? 그건 아트예요. 그래서 정답은요, long enough, short enough입니다. 충분히 길어야 되고 충분히 짧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아트라고 그냥 100개만 있다고 칩시다. 100개. 자, 100개에 대해서 분산 한번 구해볼까요? 이건 샘플이니까 자유도 감안해서 뭐 그 이 100-1로 나눠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게 마치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은 그냥 n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맞았어요?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분산은? 응? 평균값? 하여튼 뭐 그렇게 구하면 되겠지. 분산은 편차의 제곱을 구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입니다. 그죠? 편차의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R1이라는 실제 관찰된 데이터가 있고 R1-μ의 제곱하고 이거는 R2-μ의 제곱하고 이렇게 하면 편차의 제곱이 되는 거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편차. 이 편차의 제곱을 갖다 쭉 다 더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곱하기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0분의 1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100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이 식은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expectation SRI -μ의 제곱의 기대값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이잖아요. 이게 분산이죠. 시그마 제곱이다. I 제곱이다. 그쵸? 또는 뭐 다르게 쓴다면 summation 하는 거다. WI를 하는 거다. WI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냥 summation 하는 거다.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게 되면 모집단 같은 거는 100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확률이죠. 100분의 1은 확률. 그 다음에 summation 하고 그 다음에 RI-μ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을 다 대해서 100분의 1로 나누자. 이렇게 하면 이게 곧 분산이잖아요. 여기다 루트를 쓰게 되면 그럼 표준 편차가 될 거예요. 맞았어요? 자, 이 샘플의 사이즈가 점점 좀 많아져요. 100개가 아니고 1000개가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편차의 제곱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주는 거냐면 1000분의 1씩의 가중치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관찰되어 있는 각각의 편차들이라는 게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는 사건이 이만큼의 크기로 벗어났다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계속 매일매일 있는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각각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주는 거냐면 동일한 가중치를 줍니다. 100분 1만큼 동일한 가중치를 주잖아요. 이 동일한 가중치를 주는 방법, 이걸 갖다가 이런 방법이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게 사실은 히스토리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죠. 루트를 쓰게 되면. 히스토리컬 볼라틸리티를 구하는 방식이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리고 이것도 데이터를 100개만 딱 정해놓는 게 아니라 나는 데이터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100일이다 이렇게 어떤 무빙 윈도우를 정했어요.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무빙 윈도우. 무빙 윈도우를 정해서 지금은 이렇게 100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100개가 들어있는데 하루가 지나게 되면 나는 이 윈도우 자체는 100개의 데이터만 들어오게 돼 있으면 그 다음날이 되게 되면 101일차가 되게 되면 101일차는요 다시 이렇게 윈도우가 되어서 100개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윈도우를 계속 이동시켜 나가는 방법이 무빙 윈도우, 무빙 에버리지 하는 거고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각 무빙 윈도우 속에 들어와 있는 관찰치에다가 똑같은 가중치를 줬잖아요. 100분씩 가중치를 줬습니다. 이런 방법을 심플 무빙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심플 무빙 에버리지. 자, 이 심플 무빙 에버리지는 롱텀 에버리지 구할 때는 좋아요. 장기 평균 에버리지가 얼마입니다라고 구할 때는 좋지만 심플 무빙 에버리지를 갖다가 기간을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심플 무빙 에버리지는 좀 기간을 길게 잡고 장기 평균을 갖다 구할 때에 그때는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래를 에스티메이션 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기 100일차 제가 있습니다. 100일차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는 뭐라고 가정을 하는 거냐면 여기 나오는 100개의 데이터가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발생 가능한 어떤 숫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100일차에서 101일차로 딱 넘어오는 순간 이렇게 넘어오는 순간 얼마만큼의 평균과 얼마만큼의 표준 편차를 기대할 수 있나요? 그거는 100개의 데이터를 봤더니 이런 평균과 이런 분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같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아주 심각한 단점이 하나 있죠. 그 단점이라는 게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최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100분의 1만큼의 가중치고 아주 오래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100분의 1만큼의 가중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new information이나 old information이나 똑같이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똑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sigma-i를 구하는 방법이 sigma-i를 구하는 방법 바에서 sigma-i를 지금 구하는 방법이 지금 방금 우리가 뭘 했습니까? 심플 무봉해 버리지. 그런 방법으로도 해보자.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비중을 100분의 1만큼 비중을 주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웨이팅을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거 평균으로부터 얘는 이만큼 떨어진 적도 있어.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적도 있어. 이런 사건들이 주로 일어났는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심플 무빙으로 되는 웨이팅을 갖다 똑같은 웨이트를 줬습니다. 오래된 거나 과거에 된 거나.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어때요? 자, 여기 나오는 최근의 데이터가 좀 더 높은 가중치를 주고요.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점점 좀 작은 가중치를 주자. 이렇게. 좀 리저너블 하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모든 100개의 데이터는요, 100개의 데이터는 내일을 추정하기 위해서 나온 숫자값들인데 내일을 추정하기 위한 숫자값들이라는 게 다 어쨌든 요 101일차의 분포를 추정할 때는요, 조금의 정보력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정보력은 있을 거예요. 맞았습니까? 그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갖다가 1-람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모든 얘기는 이벤트들은요 적어도 1-람다만큼의 정보력은 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최근의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가중치를 주고 그 다음에 과거의 정보에 대해서는 좀 낮은 가중치를 주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얘 최근의 정보에 대해서는 람다의 제로성을 갖다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게 되면 람다의 1성, 람다의 2성, 람다의 3성 이렇게 쭉 가보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람다라는 거는 람다는 반드시 0보다 작은 값입니다. 아, 1보다 작은 값입니다. 1보다 작고 0보다 큰 값이. 그러니까 이게 람다가 1보다 작잖아,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요 숫자는 보게 되면 어떤 일정한 이거는 이제 1보다 작은 숫자니까 이 숫자는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앞에 자는 항상 플러스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1보다 작잖아요. 1보다 작으니까 어쨌든 제로성을 하게 되면 그냥 1로 끝나버리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1보다 작으니까 예컨대 0.97이다. 여기 0.97이다. 그러면요. 이거는 0.97의 제곱, 0.97의 3성, 0.97의 4성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니까 지수적으로 점점점 줄어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무슨 말 이해되신 거지?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EWMA 방법이라고 합니다.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요. 잘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자, 심플 무빙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시그마 i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계산이 되죠.
분산, 우리가 알고 있는 편차의 제곱을 그냥 평균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i의 시그마 제곱값은. 자, 계산을 하게 되면 람다 곱하기 시그마 100개죠. 오케이. t 플러스 1 시점이라는 시그마 t에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요 식 한번 눈여겨 그냥 봐놓기만 하세요. 봐놓기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i의 제곱의 분산이라는 거는 추정치죠. 이거 추정치. 이럴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언제 걸 추정한 겁니까? 샘플 데이터는 샘플 데이터를 보고 추정을 한 거잖아요. 며칠 짝게 이럴 거라고 추정한 거예요. 101일 짝게. 우리가 101일 차 있으니까 101일 차는요. 이런 분산 가지고 있을 거예요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요걸 써먹자는 거죠. 과거에 100개의 데이터를 보고 추정된 값을 가지고 내일의 분산은요, 요렇게 되겠습니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EWMA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의 추정치죠. 이거는 내일의 추정치입니다. 그죠? 현재 있는 시점에서 내일의 추정치를 하는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한 게, 자, 이거 봅시다. 이거는 head 값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head 값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것도 추정치일 텐데, 언제 추정치냐면, 지금 나는 며칠 차에 있습니까? 저기 왼쪽식에서? 100일 차에 있습니다. 100일 차에. 현재 여기 있다고. 현재 여기 있는데, 이 모형에 따라서 99일 차에도요, 99일 차에도 100일 차의 분산이 이걸 겁니다라고 해서, 과거 100개의 데이터를, 이날부터 과거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를 갖다 이 분산 값을 한번 추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 되시나요? 그게 이게 추정치입니다. 100일 차에 이럴 거예요 라고, 100일 차에 분산 이거겠습니다 라고 하고, 99일 차에, 100일 차에 분산 추정한 값이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추정치는요, 마치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과거의 모든 변동성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 과거 정보의 대표 값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발생했던 분산 정보의 대표 값. 그리고 이거는요, 새로운 분산입니다. 새로운 분산. 그러니까 RTC는 100일 차에 나타난 수익률의 제곱값. 이게 100일 차 수익률이라는 것도 보게 되면 RT라는 숫자가 실제로 나왔잖아요. 100일 차의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 100일 차의 수익률도 어떤 분포로부터는 나왔을 거라고. 어떤 분포로부터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분포가 뮤하고 시그마 제곱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뮤하고 시그마 제곱이 100일차의 뮤하고 시그마 제곱이 있을 텐데 100일차의 뮤하고 시그마 제곱에서 숫자가 RT라는 숫자가 한 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100일차의 시그마 제곱값은 과연 뭐였을까? RT의 제곱이 곧 100일차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다시 분산식을 한번 써볼게요. 분산. 분산은 어떻게 구하면 X의 분산은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다. 얘의 분산 구해보자. variance X 시그마 X제곱 구해보자. 그러면요, expectation x의 제곱 마이너스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쓸 수 있잖아요. 요게 있잖아요, 그죠? if 0면요, 평균이 0다. 그러면 분산은 뭘로 쓰면 됩니까? 나타난 관찰치의 제곱값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뭔 말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매일매일의 수익률이 있는데요. 로그 수익률을 쭉 있습니다. 이 로그 수익률의 평균을 갖다가 제로라고 가정을 합시다. 제로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냥 관찰된 수익률을 제곱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될 거냐면요. 그날의 분산이 될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와 있는 값들을 갖다가 있잖아요. 이런 값들이 막 나와 있는데 이 값이라는 게 어딘지 모르겠지만요. 그날 발생 가능한 분포의 세계로부터 얘가 숫자가 왔을 거예요. 근데 그 분포의 세상에 보게 되면 뭘 가지면 평균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퍼져 있는 정도도 가지고 있는 데서 실제로 이 값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매일의 그 분포가 다 어떨 거라고 사실은 같지가 않아서 다 달랐을 거라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매일매일 나와 있는 얘 R2 값도 관찰은 실제로 나오긴 했지만 얘도 자기의 평균과 그 다음에 분산을 가지고 있는 분포로부터 나온 거고 얘도 자기의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있는 분포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근데 평균이 제로라고 있잖아요. 가정을 해보세요. 평균을 제로로 가정하게 되면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는 거냐? 분산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와 있는 요 분포의 분산은 과연 뭐였을까? 분산은요? 이 값의 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해되셨죠? 그런 문제. 자, 그래서 요게 곧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타난 분포의 분산입니다. 그죠? 100일차 수익률이 어디서부터 왔나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100일차 수익률이 온 분포라는 게 이와 같은 분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100일차 분산의 분포에 대해서 1-λ의 가중치를 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 t의 제곱이라는 거는 과거에 나왔던 수없이 많은 분산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분산들이 있는데, 그 매일매일 분산들 갖다 전부 다 애그리게이션 통합해서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면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요? 시그마 t의 제곱의 head 값이다. 근데 이것도 언제 우리가 계산했을 거냐면, 99일차에 100일차의 분산은 이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했을 거라고. 이해됐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 번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쫙 계산해놓으면 돼요, 이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0.97이라고 합시다. 람다가 0.97이다. 그럼 0.97의 제로승이니까 1이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1-λ 하게 되면요. 0.03 될 거 아니에요? 0.03 곱하기 0.97하면 대단히 작은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게 되면 0.97의 제곱, 0.97의 3승이고, 이건 0.03을 곱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점점점 작은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점점점 작은 숫자가 나오는데, 아주 익스포넨셜이 작아지게 됩니다. 점점점요. 맞습니까? 그러면 쭉 가다 보게 되면요, 거의 이 가중치가 0에 가까워지는 그런 날도 오겠네요. 그러니까 아주 과거에 갑니다. 이거 뭐 천일, 만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120, 30일쯤 가게 되면요, 거의 가중치가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뭔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해놓으면 돼요. 한 번. 이번에 EWMA 방식을 써보자 라고 하면요, 과거의 데이터를 갖다가 한 120, 30개 뽑습니다. 많이 뽑아 200개 뽑으면 충분하고 남습니다. 그 매일 1일짜리 데이터를 갖다가 한 200개 뽑아 놓는 거죠. 그리고 뽑아 놓은 다음에 요 식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웨이트를 갖다 계속 줍니다. 간단하죠. 수익률의 제곱 구한다. 일단은 수익률을 가끔 매일매일 수익률 제곱을 구한다. 수익률 제곱을 구해서 이런 가중치를 곱한다. 됐습니까? 곱하게 되면 뭘 구할 수 있나요? 이거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일의 분산은 이길 겁니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잖아요. 한 번만 추정해놓으면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날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 추정치 그대로 활용을 하고, 이미 이 추정치에는 과거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제는.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어떤 new phase, 얘가 새롭게 나타난 거죠. 너는 어느 분포로부터 왔니? 나는 이와 같은 분산을 가지고 있는 분포로부터 왔어요. 하게 되면,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도 1-λ만큼의 가중치는 줄게. 잘 되셨나요? 무슨 말인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EWMA 방식입니다. 이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EWMA 방법이라는 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에버리지를 하는 이유가 뭘까? EWMA도 있잖아요. 무빙 에버리지예요. 기본적으로 무빙 에버리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게 되면요, 무빙 에버리지입니다. 에버리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시각화시키게 되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어떤 변수가 있는데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얘도 있고요. 요런 구간이 있고, 요런 구간이 있고, 요런 구간이 있고, 요런 구간이 있어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패턴을 지금 따라왔, 서로 다른 패턴을 따라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도, 얘를 갖다가 정규분포라고 할까요? 얘도 정규분포, 이와 같은 구간도 정규분포의 구간이었고, 얘도 정규분포의 구간을 통과해왔고, 얘도 정규분포의 구간을 통과해왔고, 얘도 정규분포의 구간을 통과해왔습니다. 평균은 다 똑같습니다. 분산만 다릅니다. 모양만 다 다르죠. 자, 이건 나는 지금 어디 있는, 여기 현재입니다, 현재. 다음번에 분산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고 하면 될까? 이 분포의 모양이 어떤 분포라고 우리는 가정하면 될까, 이제?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으면 분포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으니까. 근데 이 분포에 5분의 1 가중치 주고, 이 분포에도 5분의 1, 요 분포도 5분의 1, 요 분포에도 5분의 1. 5분의 1 가중치에서 평균 씁시다, 다음 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방법 중에서. 심플 무빙 에버리지.
근데 그 방법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보니까 왜냐면 최근의 정보를 반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요. 최근의 정보를 좀 더 많이 반영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 여기다 좀 많은 비중을 주면 되는 거죠. 뭐 예컨대 여기다가 0.4라는 비중을 주고, 여기는 뭐 0.3이라는 비중을 주고, 0.2라는 비중을 점점점 줄여보자. 이렇게. 그래서 비중을 갖다 최근에는 많이 주고, 갈수록 작게 주자. 이러는 방법이 일종의 앞에 거에 웨이팅을 갖다 달리주는 거예요. 그것도 비중을 갖다 지수적으로 줄여보자는 게 exponential weighting moving average입니다. 잘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가치라는 모형이 있습니다. 가치. 자,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너무 열심히 자서 공부했군요. 너무 열심히 자서 공부했나봐. 눈이 다 토끼 눈이야. 가치 모형이요? 가치 모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게 되면 이것도 분포가 넓었다가 줄었다, 넓었다, 줄었다, 넓었다, 줄었다 하잖아요. 분포가 넓었다, 줄었다, 넓었다, 줄었다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아까 이자율도 보게 되면, 이자율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자율이 무지하게 올라가거나 무지하게 내려가거나 그러지도 않죠. 이 분포도 무한히 줄어들거나 무한히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분포도 뭐가 있을 거냐면 장기 평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평균 분포가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 분산이 있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장기 평균 분산이 있다는 이야기 같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분포가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이런 것들은 현재 상태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퍼져서 막 퍼져 있지만 얘는요 조금 있으면 수렴할 거다. 어디에 수렴하겠다고요? 장기 평균에 수렴할 거다. 그래서 장기 변동성도 장기 평균에 수렴한다는 모형이 가치 모형입니다. 해볼게요, 이제. 얘들은 보게 되면, 봅시다. 여기 나오는 게, 이게 뭐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뭘 나타내는 겁니까? 과거에 나타나 있는 모든 변동성의 정보가 이 숫자 하나에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해되시는 거지? 랜덤워크 이론 들었나요? 혹시? 랜덤워크.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로 1, 2, 3, 4쭉 해가지고 101차입니다. 오늘의 주가가 101이에요. 101차 주가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요. 101차 주가는 뭘까요? 자, 주가가 랜덤워크를 따른다고 봅시다. 랜덤워크를 따른다. 랜덤워크를 따른다면 과연 어떻게 이걸 예측할 수 있을까? 이 주가를. 첫날 있잖아요. 주가가 딱 이날 주가가 상장이 된 날이에요. 상장이 된 날. 제로 시점에서 상장이 되었으면 이날의 주가가 P0입니다. 둘째 날의 주가는 P1이 될 텐데 P1의 주가라는 것은 다시 P0 주가에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Epsilon1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죠? 이 Epsilon1이라는 게 이 주식에 영향을 주는 어떤 쇼크가 있잖아요. 그죠? 온 거예요. Epsilon1이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P2 주가도 보게 되면 P1 주가에다가 뭐가 올 거냐면 다시 엡실론 2가 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얘는요 P0에다가 더하기 엡실론 1 더하기 엡실론 2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뭔 말 이해되시는 거죠? 요것들이 어떻게 올지 우리는 난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숫자들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든 숫자가 다 제로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자, P1이 준, P1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는, 이거는 이제 P2 시점에서 보게 되면 P1은 이미 상수죠. 상수인데 이게 뭐가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엡실론이 뭐가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엡실론이 랜덤하게 무작위로 온다. 평균적으로는 제로다. 그런데 보니까 분산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무작위로 오니까 엡실론을 다 합쳐보게 되면 굿뉴스, 배드뉴스가 있었는데, 굿뉴스, 배드뉴스 합치게 되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굿뉴스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나쁜 배드뉴스가 오기도 합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내일의 값을 구해보자. 101차의 값을 구하자. 그러면 이 모형에 따르면요. P101이라는 거는 P100에다가 뭐를 더하면 됩니까? 엡실론 101차가 엡실론을 더하면 될 텐데 이 엡실론은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평균은 제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의 기대값 구해봅시다. 기대값. P101차의 기대값. 뭡니까 그러면요? 그냥 P100이지 뭐. 왜냐면 얘가 기대값이 제로니까. 무슨 말이 되셨죠? 그 랜덤워크에 따르면요. 과거의 주가가 P0부터 시작해서 P1, P2, P3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따라왔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 과거 패턴, 저 아무리 벽날 쳐다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때서 생각해 보면 이제 딱 거꾸로 말하게 되면, 자, 이 P100이라는 숫자는 말이죠. 시장에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엡실론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100이라는 숫자 하나가 과거에 나와 있던 모든 엡실론 정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 시그마 T 제곱이라는 것도 요 시기, 지금 현재 요 시기에 의해서 과거에 있잖아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전부 어떤 가중치를 줘가지고 뭔가 의미를 다 부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 시그마 T 제곱도 과거의 모든 정보를 대표하는 숫자고, 과거의 모든 정보가 전부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롭게 나타난 뉴 페이즈, 뉴 이노베이션. 새로운 분포가 하는 시장에 등장한 거예요. 오늘의 분포는 나는 이런 세상에서 왔어 하고 얘가 하나 탁 튀어나온 거죠, 이제. 이때 셋째 무슨 말인지. 쉽시다, 쉬어야 되겠다.